네, 오리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3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선 4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, 우선 중국에서의 물류나 인력에 대한 유통채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이 효율화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기존 제품에 대한 매출 회복도 회복이지만 신제품 출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시적 변동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중국 법인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 12월에 이 순절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한 그 4분기 시적 추정치는 대로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. 매수가는 12만 2,500원, 손절가는 14만 원,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립니다.